안녕하세요. 프리티 가든입니다. 오늘은 제가요, 남아있는 우유가 있어가지고요, 우유하고 이엠액으로 이렇게 식물 칼슘 영양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우유가 지금 이제 뭐 이거는 다 이제 바닥에 났고요. 여기는 한 20g 정도? 그 정도 우유가 남아있어요. 이제 우유를 원액으로 다 사용하지 않고요. 여기다가 물을 타서, 여기다 물을 한 가닥 타고, 여기다 타갖고, 2리터 정도에다가, 요거 EMA 한 50리터 정도를 넣으려고 해요. 한 일주일 동안 삭힌 다음에, 요거를 제가 이제 식물에다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식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엠액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쌀뜨물 이제 발효시켜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진짜로 많은 효과를 봤어요. 특히 이제 벌레가 전혀 생기지 않고 여러 가지로 영양소도 좋아가지고 식물이 아주 반득반득해지는 걸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우유에다도 만들어보고 쌀뜨물은 또좀 다음에 만들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일단은 이 우유에다가 물을 한 가닥 부어와서 요거 50ml를 여기다가 발효시켜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우유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단백질, 칼슘, 지방,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뼈 형성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걸잘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중년, 장년, 층에 그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유를 또 많이 드시고 어린 아이들은 뼈 성장에 좋다고 해서 우유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우유, 칼슘, 이엠액 영양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. 요거 이제 이렇게 지금 한 900ml거든요, 이게. 요거 물을 한 가득 탔고요. 우유에다가 그리고 요것도 또 물을 한 가득 타 가져 왔습니다. 거의 한 1800m? 리터? 1.8리터 정도 되는데요. 여기다가 제가 한 1리터당 한 요거는 이엠액은 한 20g? 20g 정도. 50리터를 넣어서요. 여기에 이제 제가 지금 한 물을 조금 더 채워넣어서 2리터에 50리터를 넣겠습니다. 200ml를 더 물을 좀 채워줘요. 그래서 우유를 섞은 거 2리터를 여기다 넣었고요. EMAC을 50리터 더 넣어줘요. EMAC, 맑은 EMAC을 저는 구입을 했고요. 여기다가 한 50리터 정도. 네. 50리터 정도를 여기다가 EMAC을 부어줘요. 50리터. 이 정도 부어줘가지고 부어주고, 여기다가 설탕과 소금을 좀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설탕과 소금을 조금 넣어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설탕 한 숟가락, 소금 한 숟가락, 이렇게 넣겠습니다. 여기 이제 설탕 한 숟가락, 소금 한 숟가락을 떠왔고요. 이렇게 해서 발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줘요. 넣어준 다음, 이렇게 해서 이제, 아주, 우유는 아주 그뼈 성장이나 이렇게 뼈를 단단하게 하는데 아주 완전한 영양식품이잖아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에도 좋은 것은 식물한테도 좋더라고요. 그래서 비싼 우유니까 저희는 뭐 이렇게 비싼 우유를 또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물을 섞어서 EMAC과 발효를 시켜서 설탕,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일주일 정도 한 발효시켰다가, 반드시 요거 사용하실 때는요, 요 원액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. 500대 1 정도의 물을 섞어서, 주시면 아주 좋아요. 이게, 그냥 이렇게 원액으로 주면은요, 식물이 영양이 너무 과다해도 안 좋거든요. 그래서, 요거를 500대 1로 희석해서, 물을 희석해서, 주시면 좋아요. 제가 요거, 일주일 후에 물을 희석해서 주는 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발효를 시킬 때는요, 뚜껑이 있는 곳에서 발효를 시키는 게 좋겠잖아요. 냄비 같은 데나, 뭐 이렇게 뚜껑을 덮을 수 있는 그런 통에 담아가지고요, 이렇게 일주일 정도 발효를 시켜줍니다.
이 우유에는 영양이 아주 가득 차 있고요. 또 이엠액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살균 소독하는 그런 기능이 많잖아요. 식물 영양에도 참 좋다는 거 여러분 쌀뜨물 만들 때 익히 사용해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. 제가 이렇게 겨울 동안에는 벌레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엠액을 별로 많이 사용을 안 했는데 그동안 또 떨어지기도 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엠액을 본격적으로 구입을 했어요. 쌀뜨물 이엠액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우유 이엠액도 만들어서 요 이엠액은 정말 그냥 물에 타서 사용해도 아주 그 벌레 퇴치하는 데는 완전히 살균 소독하는 데는요 완전 뭐 식초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전 영양 우유에다가 이엠액 요 살균 소독에 아주 최강자 뽀였습니다. 뭐 완전히 뼈 삶은 거 네 곰탕보다 아주 더 그냥 뽀얗네요. 네, EM 우유 칼슘제 네, EM 우유 칼슘제를 칼슘 영양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. 또 나중에 제가 이제 일주일 후에 요거를 물에 타서 식물에 주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주일에 뵙겠습니다. 일주일 후에 이렇게 이제 영양이 좀 필요한 식물과 여기 다육이한테 1분만 좀 주워 보겠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저면간수를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제가 저면간수를 아직 안 해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이들 둘한테 물을 줄 거고요. 여기 식물한테도 물을 식물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줘도 되니까 지난번에 요거 막걸리 물 먹고 잘 살아난 요 스파트필링 네 그리고 고무나무한테도 물을 줘보겠습니다. 이게 이제 막걸리를 먹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벌레 퇴치에는 유용하지가 않았어요. 막걸리 물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유에다가 이엠액을 탔기 때문에 이엠액은 그 벌레 퇴치로 아주 좋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삭힌 다음에 여기 이제 500ml씩 물을 떠왔어요. 여기다가 저는 그냥 한 숟가락씩만 타주겠습니다. 500대 1 정도로 이렇게 물을 타주고요. 예, 이것도 500대 1 정도로 500대 1보다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꼭 이렇게 숫자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. 우리 다육맘들은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예, 이렇게 500ml에다가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타서 이렇게 물을 줘봅니다. 여기도 살짝 이렇게 주고요. 다육이는 살짝 줍니다. 다육이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살짝 영양만 줍니다. 이렇게 네, 여기도 홍포도예요. 둘 다 홍포도 여기다도 이렇게 물을 줘봅니다. 살짝 주고요. 너무 많이 주면 우짤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은 여기 다육이들은 그냥 한 30%만 줬어요. 네. 그리고 이 아이들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. 제가 막걸리 물 준지. 근데 이 아이들은 지금 이제 겉흙도 말라있고 살짝 그때 흠뻑 줬기 때문에 살짝 위에다 이것도 한번 주면 될 것 같아요. 네, 여기다도 한번 줘보겠습니다. 이렇게 네, 우유 칼슘 EM액입니다. 우유 칼슘 EM액 우유 칼슘 EM 영양제 네,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막걸리 물 먹고 빤딱빤딱 거린 아이들 또 우유의 영양까지 또 EM액까지 해서 벌레 퇴치도 되고 아이들이 영양을 먹어서 또 더욱더 뿌리도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고 예, 잎도 아주 푸릇푸릇하게 예쁘게 형성을 하겠죠. 네, 이렇게 아이들이 영양을 먹고 또 더욱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이렇게 EM 우유 칼슘 영양제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주는 모습까지 이렇게 잘 보여드렸습니다. 그럼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우유 EM 칼슘 영양제 만들으셔갖고요. 이렇게 벌레도 퇴치하고 영양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
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심란하시죠?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음, 밝은 마음으로, 그런 밝은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또 만나봬요.